진짜 몇 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마닐라 시티 오브 드림 카지노로 가고 있습니다. 카지노라는 곳이 누구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일 테지만 항상 카지노 리조트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얼핏 입구만 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랜만에 여기까지 온 거 내부로 들어가서 분위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차장 앞에 이 6개의 알파벳 카지노, 이 카지노라는 글씨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시티 오브 드림 원형볼 아래의 카지노 입구. 보시는 것처럼 모든 카지노 앞에 요즘은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사람이 많아 보이는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저 앞에 주차해놓은 차들을 보니까 와, 사람 많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티 오브 드림 카지노 내부입니다.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슬롯머신 기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요. 여기 반대쪽으로 오니까 이쪽은 슬롯머신 기계에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코로나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시티 오브 드림은 흡연은 슬롯머신 기계 아니면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바카라, 블랙잭 이런 카드게임 테이블에서는 흡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정 흡연 장소에서도 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슬롯머신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야, 근데 이거 제가 여기 한 바퀴 돌아보는데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앞은 바카라 카드게임 테이블인데요. 한 테이블당 3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사람은 마스크와 안면가리개, 즉 페이스실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돌아다니는데 뭐 카메라에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중국인이 턱스크를 하고 안면가리개를 머리 위로 올리고 게임을 하려고 테이블에 앉으니까 게임을 멈추고 주변 직원이 마스크 쓰라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왼쪽에 하늘색 티셔츠의 남자분은 뭐가 터지셨나 봅니다. 화면에 금화들이 막 폭죽처럼 터집니다. 저는 내부를 한 바퀴 돌고 무료 아이스티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여길 안을 한번 돌아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요. 한국 사람은 많이 안 보이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심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공영 흡연구역 주변에 가면 냄새가 약간 이상한 중국 담배 냄새가 정말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카라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건 3명. 예전만큼 많이 테이블을 오픈을 안 했는데 그래도 거의 정상적으로 카지노가 24시간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노브 호텔 쪽 입구인데요. 여긴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막 부대끼네요. 화려한 슬롯머신 기계에 중국 할아버지가 막 돈을 넣으라고 유혹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른 주변의 카지노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시티 오브 드림 2층에서 지인과 저는 밥을 좀 먹고 주변에 있는 오카다 카지노 리조트도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카다 카지노 리조트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객실들에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여기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카다 카지노 리조트의 주차장이 그리운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하로 주차를 하러 갑니다. 요즘은 카지노 리조트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마스크까지 내리고 얼굴을 촬영해야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아까 시티 오브 드림 입장할 때도 모든 입장객 마스크 다 내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다고 하는데 뭐 오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전광판에는 70밀리언 페소, 그랜드 잭팟 하나로 16억이 넘는다고 빨리 게임하라고 합니다. 카지노 옆 내부 복도 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문을 많이 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1층 뷔페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하얀 옷 입은 여성분, ATM기에서 돈을 뽑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촉이 온 걸까요? 저도 로비 쪽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입구 쪽에는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부터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오카다 카지노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네요. 제가 알기론 시티 오브 드림보다 몇 배가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부분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역시 외국인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규모가 커서 그런가 이쪽은 테이블 불도 많이 꺼져 있고요. 좀 조용한 편이네요. 그래도 정면 식당 앞으로는 포커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참 오카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규모가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오카다보다 COD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블라칸에 가야 돼서 필리핀 카지노의 모습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만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마닐라 카지노에서 오늘 누군가는 쌍욕을 하면서 집으로 갈 거고 누군가는 껄껄 웃으면서 돌아가겠죠. 참 이 화려한 불빛의 카지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입구 전광판에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가 16억의 잭팟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